안녕하세요.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태안분당 모든 교우분들 그리고 가톨릭 책방의 모든 구독자들에게 주님 부활을 축하드리면서 오늘은 부활 성의야 전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 성의야 오늘 저희 분당은 8시에 오늘 밤 8시에 봉헌되는데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는 미사입니다.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의 고통의 땅에서 탈출해서 해방을 맞이한 그 축제를 기념하는 것이 파스카 축제죠. 그 밤에 고통의 땅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맏배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아기들은 살아나지만 이집트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갑니다. 홍해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바로 물을 통해서 해방된다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이스라엘 아이들이 살아나듯이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면서 죽음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죽음에서 부활로 가는 홍해 바다의 의미를 또 우리는 이 성야 미사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파스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파스카가 신약의 파스카로 완성되면서 바로 완전한 자유, 참 해방의 이런 체험, 즉 완전한 자유와 참 해방이 주는 주님 부활을 오늘 밤에 우리는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그 참 자유와 완전한 해방이 실현되리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오늘 부활 성야의 밤입니다. 마치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등불을 켜고 깨어 기다리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종이 주님을 준비하는 것처럼 깨어 기다리는 이 밤입니다. 빛이요 생명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빛으로 어둠을 밝혀주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바야흐로 오늘 우리 부활 성야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 부활 맞이한 부활 성야는요, 네 가지 부분으로 전례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빛의 예식이고, 빛의 예식과 말씀 전례, 그리고 세례 예식과 성찬 전례로 이루어지는데, 그게는 빛의 예식과 말씀이 같이 가는, 빛은 또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식은 또 성찬례와 같은 의미죠. 거듭난다는 뜻이죠. 이렇게 빛의 예식과 말씀 전례, 세례식과 또 성찬 전례를 통해서 이 주님 부활의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매일 미사를 봉헌하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요, 그 미사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매번 참여하는 겁니다. 제1부 빛의 예식에서 사제는요, 부활초를 들고 그리스도 우리의 광명이라는 것을 외치죠. 그 외치기 전에 사제는 성당 입구에서 2023년 부활초를 마련해서 거기에 십자가를 긋고요. 그리고 위에는 알파요, 아래는 오메가라고 하는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2023년 2023이라고 하는 수를 적어놓지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매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에 생명과 빛이 되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알파요 오메가 2023년의 의미는 바로 알파와 오메가, 만물의 시작이요, 만물의 현재요, 만물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시작과 오늘과
마침 어제와 과거죠. 현재와 미래에 항상 계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시다. 영광 중에 통치하시는 구세주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섯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양손과 양발 그리고 옆구리에 다섯 상처, 못에 그리고 창에 찔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상에서 입으신 다섯 상처로 이루어져서 부활 초에 다섯 개의 향덩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십자가 위, 아래, 좌우, 가운데 그렇게 향덩이를 꽂아서 부활초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초에 이제 불을 당기고요. 사제는 우리는 오늘 보좌신부님께서 이제 들고 나가실 텐데 성당 입구에서부터 오늘 우리 성당 분들 잘 보세요. 우리 보좌신부님이 잘 준비하셔서 또 우리 성가대와 함께 전례위원회에서 이 의미를 충분히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드러내실 겁니다. 사제가 부활초를 들고 입구에서부터 그리스도 우리의 광명이라고 외치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살아났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라서 이 사막의 여정에서 이 불기둥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하지만 상징하지만 이제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여정 광야 같은 살기 힘든 이 세상의 여정의 빛과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세상의 여정을 통해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요? 빛이 세계이고 생명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모두 빛으로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어서 우리 부자신부님은 부활찬송을 외칠 겁니다. 부활찬송, 엑술댓이라고 하죠. 부활찬송은 무엇을 말할까요? 부활찬송이라는 것은요, 하느님의 위대한 인간에 대한 사랑,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움직이는 하느님의 승리의 사랑, 승리의 기쁨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바로 엑술댓이에요. 그 의미 하나하나를 보시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하느님 아버지께 온전히 봉헌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성취하신 부활이 온 백성들, 만 백성들께 끊임없이 타오르게 그 구원의 불빛이 타오르게 간청하는 기도가 바로 부활 찬송이에요. 저도 이제 부재 때도 이제 대흥동에서 액수 때도 했었고 보좌신부 때도 좀 했는데 이제 학교에 오래 있으면서는 이제 우리 부자님들이 하시니까 못했는데 오늘 정말 여러분들 유튜브로 생중계할 테니까 잘 보세요. 우리 카톨릭 책방 그리고 우리 태안성당에 거동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생중계를 해드릴 테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강추해드립니다. 우리 성당이 정말 고풍스럽고요. 거룩한 그 성전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그 부분들을 잘 준비했거든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 엑술댓이 끝난 다음에는요. 이제 말씀 전례가 시작합니다. 말씀 전례는 일곱 개의 구약의 성경을 읽었습니다. 일곱 개의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쭉 읽습니다. 물론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이제 1-3으로 읽는 경향이 있는데요. 바로 구약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빛이신 신약, 특히 그리스도의 시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제 구원의 새날이 밝아왔다는 것은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새날이 밝아왔다는 것.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성경을 마친 다음에는 대영광송으로 제대에 밝히는 촛불이 켜지는데 바로 이 밝은 빛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대영광송이야말로 그 대영광송 하면서 초에 빛이 나타나고
성당 안에 환하게 빛이 떠오르는 것, 새 시대에 밝은 빛의 시대가 왔음을 옴을 알리는 것이죠. 우리 성당에서는 그런 준비를 할 겁니다.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대형거성이 마친 다음에는 이제는 본기도를 똑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서간도 하고, 그 다음에 성대한 알렐루야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읽고 강론을 짤막하게 할 겁니다. 하고 성수 축성을 하고요. 세례 갱신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본당은 내일 교정미사 때 세례식을 합니다. 정말 축하드려 주세요. 그리고 성찬절례를 하고 그 다음에 강복과 파견으로 거룩한 이 부활성야의 모은 전례가 마감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부활성야 복음에서 나타나십니다. 발현되시죠. 여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 나는 안다. 그분은 되살아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아로 갈 터이니, 갈릴리아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에요. 이제는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또 갈릴리아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뵙게 될 것이다. 하자 예수님은 성질도 급하시지 갈릴리아에서 본다고 분명히 천사가 얘기했는데, 아니 여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면서도 기뻐했어요.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마주오면서 평안하냐고 인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갈릴리아로 본다는 천사의 말을 무리 당겨서 여인들에게 발현하시는 부활하신 예수의 발현, 첫 번째 발현이죠. 그러자 그들은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을 했어요. 한국적이지 않아요? 절했다는 거죠. 절은 절에서만 절하는 게 아니에요. 성당에서도 깊은 절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절을 해요. 성당에서도. 그러면서 예수님께 똑같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로 간다고 전화해라. 그들은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갈릴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그곳에서 이제는 부활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온 세상 힘들고 어렵지만 하느님 나라가 이제는 부활의 나라로 선포되는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밝은 부활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과 가정과 특히 우리 대한본당 아니 온 인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밝히는 부활의 축복이 되기를 강력히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미리 오늘 부활성야 전에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이걸 알고 미사를 참석하면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많이 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